노래하기, 춤추기가 좋아서 이 학교에 온 그런 학생이고요. 처음에는 꿈도 열정도 없었는데 필숙이라는 캐릭터를 만나면서 점차 변해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아, 그 살짝 이런 됐어. 예. 근데 너 살 또 찐 것 같다. 얘기하려고 온 거야? 아니.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. 내가 에스코트 하러 왔지. 근데 너 살도 찐 것 같다. 감사합니다. 우선 제이슨은 항상 필숙과 뭔가 연관이 있었고 필숙의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유 양과의 어떤 호흡에서 아이유 양이 정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. 특히나 이렇게 아이유 양과의 어떤 접촉이 있다거나 신체적인 그런 터치가 있을 때는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. 막 들려 훈훈하게 네. 오디오 쓸 거니까. 자, 우지 오가 줄. 자, 들었어요? 맞죠? 야, 우리 찾고 있는 게 뭐야? 야, 실수 긴장하지 마. 보여. 아, 아, 유치원이 아니라 무슨 복싱? 체육관 차려야 될 것 같아. 아, 형님. 뭐만 하면 다 잘해줄. 난 어떻게 해?
분명히 나 할 때는 아무도 별로 없었는데 여기 갑자기 너 하니까 감독님이랑 같이 조명 감독님이랑 다 들어오셨어. 갑자기 자리 쫙 채우셨어. 제이슨이 앉을 데가 없었어. 아유 씨 분장 때문에 더 힘드실 것 같은데. 아유 더워 죽겠어. 여름이에요 여름. 이제 곧 벗게 되시잖아요. 네 이제 벗습니다. 네. 어떠세요 진정? 사실 조금 벗는 게 조금 두려워요. 무슨 이유로? 감독님이 이제 네. 이거 입었을 때는 뭘 해도 다 용서가 되는데 네. 벗으면 이제 그때부터 정면 승부래요. 그래서 좀 두려운데. 네. 아유, 이거 이 모습도 좀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그런가 매력이 네.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벗게 돼서 조금 아쉬워요. 야, 너 그렇게 무표정으로 할 거야? 잠깐 얘기해줘. 싫으면 그댈 못 잊었단 얘기죠.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잊었다 말하고 싶었지만 그게 아니죠. 그게 일반이야? 4인 1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너 사범! 혜미야! 4인 1조라고. 4인 1조라고 4인 1조. 선동이라고. 나 아이유 집에 다시 갈게요. 잠깐만요. Can you tell me how can love me? What you never had I could already make the 집이야 잘